뭐 능이가 뭐 이래 비슷하기는 하고 비슷하긴 한데요. 오 잠깐만. 오우 능이 맞아. 능이. 아 여기 올려놔봐. 오우 기가 막혔어. 뭐 가을에 딴 거보다 더 좋은데? 안녕하세요. 하늘비입니다. 아 오늘 되게 추워요. 오늘 엄청 추워갖고 멋있죠? 요 작년에 송이 줍다가 썩은 냉이를 몇 개 땄잖아요, 그죠? 보신 분들은 보셨지만 꽤 땄잖아요. 그래갖고 그 지역이 아주 야산이야. 아주 야산이래가지고 거기는 늦게 나오는 데인가봐. 야산이라 그러니까 또 야한 산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야한 산 말고 야산 조그만 산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야산이라도 아주 구조가 딱 좋아요. 근데 야산이니까는 잣나무도 좀 몇 개 있고 잣나무도 좀 몇 개 있고 그래서 잣나무도 있으니까 송이도 보이면 죽고 따고 하겠습니다. 아 어찌나게 또 눈이 또 와가지고 눈이 더 많네. 눈이 더 많아. 여기 짐승 다니는 길 어찌나게 눈이 좀 여기를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미끄러워서 올라갈 수 있으려나? 이렇게 체인을 신고 오긴 신고 왔는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상황만 그르터기에 상황 아니여 어우 뭐가 푹푹 빠져요. 눈이 이렇게 왔어. 눈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버섯이 있어도 못하겠는데 느타리 버섯이나 있으면은 한번 따고 여기 느타리도 종종 있는 곳이에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이렇게 가까운 데를 공략을 안 해가지고 포인트 좋지요? 포인트는 기가 막힌데 뭐 여기가 안 빠진다? 굴인가? 왜 이렇게 안 빠져? 굴인가? 푹 찍으면 빠져야지. 푹 찍었는데 안 빠지고 있네. 으라차차 으라차차 조금 올라왔는데 눈이 많으니까 아주 엄청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 아주 눈이 많아서 아주 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 작년에 요쯤에서부터 땄으니까 한번 요쯤에서부터 이거 뭐 눈이 많아갖고 조그만 능이 조그만 건 딱 묻혔을 것 같고 큰 소뚜껑만한 거나 있어야 조금 우산처럼 보일 것 같은데요. 참 조그만 능이는 뭐 찾지도 못할 것 같아. 아 또 어제 또 실망하면서 또 설레벌을 쳤으니 와보긴 와봐야죠. 이렇게 경사지고 아 송금봉이나 캐러 갈걸. 개느리 느이 사냥을 나왔는지. 글렀어. 이게 뭐 이런데
여기 양지도 아니고 작년에는 그래도 눈이 없어갖고 보였는데 글렀습니다. 그냥 겉에 나와있는 느타리나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능이가 뭐 그렇게 운지 어! 저기다 저기 봐라 뻥 또 시작됐습니다. 뻥이 진짜인 줄 알았다고 여기를 한 번은 왔다 갔어요. 늦가을에 한 번은 왔다 갔어. 작년에 땄기 때문에. 근데 늦가을에 왔었는데 늦가을에는 두 개인가 밖에 못 땄어. 범위가 워낙에 광범위해가지고 다 돌아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느타리도 없냐. 으라차차차차 어이씨. 체인 벗겨졌어. 이 눈 녹은 다음에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눈 녹은 다음에 다시 봐야지. 이렇게 눈이 많아갖고 있어도 몰라요. 정말 그러네. 작년에 요쯤부터 꽤 땄는데 정말 그러네. 요건가? 눈이 많아갖고 눈 조금 없는 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 뭐 눈이 이렇게 많아갖고요. 여봐요. 눈이 이렇게 많은데 뭐 있어도 모르겠다. 있어도 소뚜껑이나 만나면 모를까. 뭐 이렇게 뽕긋한데 작년에 이런 데서 몇 개 땄는데 이렇게 눈이 많이 왔으니 뭐 이런 데 있어도 뭐 있음들 뭐 이거 뭐 알겠어? 응? 있어도 와 저건 뭐야? 비스무리한 거 해산버섯? 해산버섯 같은데 이거는? 능이 비스무리한 거 해산버섯. 찾아보니까 해산버섯이라 그러더라고. 뭐 능이가 뭐 이래 비슷하기는 하고 비슷하긴 한데요. 잠깐만. 능이 맞아. 돌덩어리야? 능이 같지는 않고, 냄새도 안 나고, 그 해산버섯? 해산버섯 같은 그런 건가 봐. 능이 같기도 하고, 잠깐만. 오! 능이 같기도 하고, 이거 얼었는데 단단하게? 단단하게 얼었어. 여기 산이래 가지고 바닥은 안 얼었네. 맞아. 우와, 썩었네. 근데 능이 맞아요. 썩었어. 야, 근데 이 상태가, 야, 먹을 수 있을까? 동태야.
털. 응, 썩었네, 썩었어. 야. 뿌리. 여기도. 야. 어디 한번. 오. 다 썩었어. 안에는 조금 양호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분이. 능이는 썩어도 약이라고. 야. 아, 손 싫어, 씨. 아, 향은 아주, 그대로야. 좋았어. 한번 백숙 한번 해먹어 보겠어. 한번 갖고 가서, 이 똥 됐으니까. 여기도. 아, 왜 이렇게 얼어 있었네. 응? 여기도 있나? 여기도? 여긴 뭐 눈이 많아가지고. 이거든가? 한번 조금 더 파볼게요. 이게 뭐 하나만 딸랑 나와 있을 것 같진 않았고. 여기든가? 여기 있나? 어디, 잠깐만. 이쪽에. 이렇게 수북한데. 여기. 뻥. 뻥. 이건 눈이 많아서 찾을 수가 없네. 야, 여기 뭐 하나만 이렇게 하나만 딸랑 있었나? 하나만 딸랑? 아유, 하나만 딸랑? 어우, 손 싫어. 아유. 오늘 영하 13도. 영하 13도에 능이를 캐기는 캤는데, 이게 한번 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송이다, 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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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잣송이. 잣송이. 자씨네, 자씨. 아, 그냥 송이라 해야 되는데. 여기도. 요것도 송이. 이렇게 눈 속에 있는 것도 찾는데 말이야. 오늘, 또 뭐 하나 볼 것 같은데요. 느낌이. 송이는 엄청 많아. 송이. 송이들은 청설모가 다 캐놨어. 다 캐놨어. 먹으려고. 와, 구름버섯. 영지버섯, 영지가 아니고 운지버섯. 구름이버섯. 이야. 여기는 있으면 찾을 것 같아. 이렇게. 밤송이도 보이니까. 고슴도치. 고슴도치에요, 고슴도치. 도치 선생. 뒤로 하고 또 능이 이거. 이거 송금봉인가? 송금봉. 아, 요새 또 송금봉에 꽂혀가지고. 이거 뭐 송금봉이 있으면 캐기를 하겠어요 지금. 송이는 너저분하네. 이렇게 송이는. 송이는 이렇게 너저분해. 아, 송이. 야, 송이는 아주 너저분해. 오늘은 목적이 송이가 아니니까, 목적이 느이를 따라왔으니까, 느이에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느이만 따겠습니다. 오늘은 느이. 아, 송이가 나무에 달려있네, 송이가.
송이가 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송이 나무에 달렸습니다. 아, 여기가 버섯 포인트인데 참나무 좀 있고 잣나무 좀 있고. 그런데 여기도 눈이 너무 많구나. 눈이 너무 많아. 눈이 너무 많구나. 눈이가 송이만 득실득실득실득실득실 송이만 득실득실하구나. 망치야, 야, 그 산 싸주니까 좋지. 응? 아빠밖에 없지. 응? 야, 그 꼭대기 올라가서 그러는 거야. 어, 꼭대기 이거 오빠가 능이 따온 거야. 잡아. 가서 먹을 수 있겠나 봐봐. 씻어봐 가서. 야, 썩은 거 같아. 그걸로다가 저기 백숙 한번 해봐. 무겁지? 엄청 무겁지? 그 먼저 그 눈 오고 그랬을지, 비 오고 그랬을지 비를 쫄딱 맞고 또 그냥 얼어붙어가지고 한 1kg는 갈 것 같은데. 어, 김은실 씨, 그거 뭡니까? 그거 혹시 깨구리입니까? 능이 맞지? 맞아, 안 맞아? 그 상태 A급이네. 우리 아버지 이걸로 백숙해주면 좋아하겠네, 요번 기사에. 응? 시컨 먹어요? 시컨 드셔서. 야, 시아버지한테, 시아빠한테 이렇게 먹었다라는 게 어딨니? 시컨 드셔서. 시컴에서? 아, 시컴에서? 응, 시컴에서라는 거지. 야, 그치, 작년 거보다 상태가 비슷한가? 작년 거랑? 아, 맛이 간 거 같지? 얼었어. 아직? 좀 먹을 수는 있겠지? 뭐, 냄새만 나면 되지, 뭐. 이 능이는 썩어도 약이래. 하긴 뭐 개똥도 약이라 그랬는데 뭐 흙 좀 떼라 흙 좀 얼음을 얼어갖고 꽃갱이를 팍 짜갖고 그래 그거 뭐 흙 좀 떼어 흙 떨었네 그지 흙도 넣어줘 우리 아빠는 흙도 좋아해 캐리도 사올 거야 올해도 캐리 안 사와? 그 비가 오고 얼어갖고 그런가 봐, 그지? 얼마큼 얼었지? 뭐 땅속에 꽉 뱉혀갖고, 뭐. 포크랭크 들고 갈 뻔했어, 하마터면. 그거 캐러. 오우, 이건 뭐 형태가 딱 나오네, 이제. 코스가 딱 나오네. 냄새가 좀 덜하긴 하는 것 같다, 그지? 모르겠어. 전문가가 모르면 어떻게 해? 능이 박사 마누라가 모르면 어떻게 해? 왜 안 보여? 흙이 안 떨어지지? 또 얼음째 떼어갖고 그래. 흙채. 흙덩어리채. 다시 씻어, 이거. 이 얼음째 확 떼어갖고 그런가 봐. 꽃갱이를 팍 쌌더니. 아까운 거 다 떠내려간다. 다 큰 거 사와라. 아주 큰 토종 딱 두 마리 사와. 능이를 봐서는 두 마리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런 거 떼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런 게 진짜 안 되지. 얼어서 그런지 썩어서. 어우, 속도껑만 해, 그지? 속도껑은 오바고. 아, 냄비 뚜껑은 냄비 뚜껑보다는 크지. 그 냄비? 어우. 뚝 해봐, 뚝 해봐. 벌러지나.
멀러지 없겠지 뭐 겨울냉이가 무슨 멀러지가 있어. 어우 깨끗하네 그지? 멀러지 없고. 이야 기가 막히네. 우리 아빠 좋아하겠네. 세상에 이 아들이 이 효자 아들이 능이 백승 며느리가 이렇게 아주 정성들여서 씻어가지고 이런 걸 해주니 이야 여기 올려놔봐. 어우 기가 막혔어. 뭐 가을에 딴 거보다 더 좋은데? 응? 가을에 딴 거보다 더 좋은데? 이야 이런 걸 왜 가을에 못 봤을까? 거긴 갔다가 갔다가 왜 그걸 못 봤을까 이걸? 썩기 직전에 그냥 가을에 날이 따뜻하니까는 따뜻했다가 갑자기 추워졌잖아 그지? 이만하면 큰 거 두 마리 사와야 돼?